뭐야? 아니 또 수강 오는 거 알가? 아, 또 수강에 또 소개하네. 또 왔어? 아 뭐야? 네 누구세요? 나가세요. 자 누구세요? 들어오세요. 띵동. 또 수강 올 것 같구만 딱 봐도. 아 벨티형 왔다 벨티. 어? 벨티형 왔다. 출중해. 아 벨티. 아 나 이 노래도 약간 계속 생각나. 맞아. 여기 있어. 네. 이어서 줄 속에 잠시랑 우죠 잠세 이제 듣다가 까야 하는 상황 어, 그러시죠 네. 슈가 형의 목소리가 나온 게 흔치 않아요 순해 이건 나를 위한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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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떠나자 한 곡이 되게 독특한 곡이에요. 네. 어떤 노래인데 저희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. 팬들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을 곡으로 좀 풀어본 그런 곡입니다. 잠시.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나는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. 김기한테 들었었는데 네. 그 이 노래를 되게 옛날에 썼었대요. 아 맞아 맞아. 솔직히 막 버려진 곡이라고 자기 입으로 그랬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가사를 쓰고 네. 저희 앨범이 내게 됐다고 하더라고. 네. 우리 그 숲에서 들렸어. 난 인더숲에서 들었어. 저 아, 거기서 들었는데 아, 그 캠핑카에서. 형 뭐해요 하고 갔는데 노래 들려줬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. 네. 야 PM으로 좀 밀어봐 이래서 걱정하지 마요 이런 거 가서 근데 이게 왜 밀었어요? 완전 밀었어요. 슈가형 그 보낸 곡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해요. 그렇게 했죠. 근데 영어 제목은 또 텔레파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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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텔레파티. 네. 텔레파티. 아이디어는 여기서 내주시고. 잠시. 하지만 잠시를 이제 영어로 하면 뭐가 할까요? 약간. 스톱. 왜 이러면. Wait. Wait. 오케이. 앗.